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행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시험에 대해서. 토익 스피킹 시험은 직접적인 영어 말하기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6가지 유형의 총 11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으로 15초 동안 시험이 시행되고 필기가 불가능합니다. 필기가 불가능하지만 시험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실상 쓰시라고 하더라도 쓸 시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IBT 방식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맞춰서 다른 수험자들과 함께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BT 방식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토익스피킹 레벨은 레벨 1에서 레벨 8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수험자가 원하는 레벨은 레벨 6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벨 6, 레벨 7, 레벨 8 이렇게 6, 7, 8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로서는 레벨 8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으나 미래에는 10까지, 15까지도 언제든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에는 토익스피킹은 이티에스에서 제작한 스피킹 전문 시험의 초기 버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 1에서 레벨 8까지가 있는데 자, 흔히 승진이라든지 이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대 쪽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레벨 6를 희망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문과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영어 또 영어를 또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그런 업종에서는 레벨 7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이 잘 나오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뭐냐면 그냥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레벨 6가 나오면 그 다음 7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은 레벨 8이 나오게 되겠죠? 처음부터 레벨 7의 윗부분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한 번에 만점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점수를 올리는 것은 토익 점수를 올리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다가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학생들의 평균 토익 스피킹 목표의 분량을 보시면은 레벨 6가 조금 있고 다음에 대부분 레벨 7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제 목표 수치를 보면 이러한데 점수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레벨 6까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 시험 자체가 매우 어려워서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초기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혹은 체계적인 학습을 갖지 못한 채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토익 스피킹은 기초가 탄탄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주 짧게 그리고 기초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도 길어야 한 두 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초는 토익 성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토스 점수만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영어 실력도 아주 많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돼요. 총 6가지 유형 파트 1, 2, 3, 4, 5, 6 6가지 유형 중에 이 중에 자 토스 코스별 난이도를 보시면은 파트 1, 2가 매우 쉽고 8, 3가 매우 어렵고 파트 4가 또 쉽고 5, 6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형이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전부 다가 어렵다면 사실 그 시험을 보는 건 정말 힘드니까요. 자, 그래서 적당한 난이도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회차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쉽고의 차이는 없고 평균적인 실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들쑥날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실력대로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 파트 3, 5, 6을 더 많이 공부해야 그렇다면 고득점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럼 샘플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광고 질문인데 우리 먼저 초벌 구이하듯이 천천히 한번 중얼중얼 읽어볼까요? Wonder City Tour is a great choice 하면서 자, 초벌 구이처럼 느긋하게 천천히 읽어보세요. Wonder City Tour 시작! Wonder City Tour is a great choice if you want to see Manhattan in one day. We'll take you to famous traveling sites such as Shopping Square, Jade Park, and Movie District. Whereas other tours groups take people as many as they can, Wonder City Tour limits our tourists to 10 people so that it's not too crowded to enjoy Manhattan with composure and convenience. Come to www.wondercitytour.com. 자, 우리가 일단 초벌로 읽어보았는데 지문의 길이는 이거보다 절대 더 길지 않을 거예요. 이거보다 짧거나 비슷하거나. 자, 우리 그럼 단어를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지명 이름이죠. Manhattan, 시작. Manhattan, 하에다 힘주셔야 돼요. Manhattan, 시작. Manhattan. 다음, traveling site, 시작. Traveling site, 다시 시작. Traveling site. Whereas, 뭐 하는 동안, 시작. Whereas, 다시 시작. Whereas, tourist, 시작. Tourist. Tourist까지 내려가셔서 Tourist 시작 Tourist 다시 시작 Tourist 다음 Crowded 시작 Crowded 다시 시작 Crowded
Composure 시작. Composure 토요일을 강조해 주시고 Composure 시작. Composure Convenience 시작. Convenience가 되죠. www. 시작. www. 다시 약간 부지런스럽게 시작. www. wondercitytour.com 시작. wondercitytour.com wondercitytour.com 시작. wondercitytour.com 좋네요. 자, 실제 질문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강세를 줄 때 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강세를 준다라고 알고 있고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는 비동사, 조동사, 전치사, 대명사, 관사는 그보다 더 약하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그저 적극적으로 읽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밑줄 그은 것을 좀 더 강세를 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ondercity Tour is a great choice. 시작! Wondercity Tour is a great choice. If you want to see Manhattan in one day, 시작. If you want to see Manhattan in one day, we'll take you to famous traveling sites, 시작. We'll take you to famous traveling sites, such as Shopping Square, J-Park, 시작. Such as Shopping Square, J-Park, and Movie District, and Movie District, 시작. And Movie District, 시작. And Movie District. Whereas other tour groups take people as many as they can, 시작. Whereas other tour groups take people as many as they can. Wondercity tour limit, 시작. Wondercity tour limit. Our tours to 10 people, 시작. Our tours to 10 people. So it's not too crowded, 시작. So it's not too crowded. To enjoy Manhattan with composure and convenience, 시작. To enjoy Manhattan with composure and convenience, come to www. 시작. Come to www.wondercitytour.com, 시작. wondercitytour.com. 좋네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파트 1은 말 그대로 파트 1일 뿐. 읽어서 전달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당신의 발음이 아나운서 같냐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채점자가 원하는 것은 왕왕 초범지 아니지만 원해요. 지문을 읽을 수 있냐 없냐만 보는 거니까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읽으시면 감점이 없구나. 자, 그래서 파트 1은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는 유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만점은 뭐 열심히 하시면 뭐 언젠가 1년 후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아주 손쉽게 만점이 가능한 유형이다 라는 점이에요. 자, 파트 5입니다. 벌써 Propose a solution. 큰 소리로 시작. Propose a solution. 토익 스피킹에서 고득점 레벨 7, 레벨 8을 가실 분들은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일부러 그러면 안 되지만은 우리 오늘 설명회에서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레벨 6는 파트 1, 2, 3, 4까지 잘하고 5, 6를 좀 망해도 레벨 6가 나오는데 지장이 없는데 고득점자는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자, 봅시다. AC도 문제는 나오는 문제를 파악하고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형이다. 자, 점수는 5점 만점인데 실질적으로는 100점이 10점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고득점자는 이런 파트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자, 문제는 한 가지가 나오게 되고 30초 준비 후에 60초 동안 말하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는 물론 영작, 뭐 듣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방향성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방향성이냐? 자, 손가락을 들고 따라해주세요. 손가락 들고 흔들면서 자, 손가락 들고 따라하면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파트는 보상하지 말자. 시작. 보상하지 말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결책이 아니라 보상책으로 가면 보상하는 거 있죠. 보상하는 쪽으로 답안이 가면 고득점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무작정 쿠폰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전문가를 소개한다라든지 내가 대신 너한테 뭘 해줄게 이런 방향을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금전과 관련된 무언가를 해준다. 이게 가장 안 좋은 답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항상 해결을 해준다라고 가게 되는 거죠. 자, 유형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전화 메시지 유형과 회의사항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빈도를 봤을 때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소리샘을 남겨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전화 메시지 유형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답안을 하실 때에는 뭐 담당자가 자리 없어요, 지금 나는 대답을 못하겠어요 이런 회피성 답안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가 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비를 우리가 이제 낭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해결책 축적을 하는데 이 해결책 축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목은 어떻게 보면 아주 수동적으로 공부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화를 공부하는 토익 스피킹이지만 제 수업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냥 주입식 교육에 나를 맡기면 돼요. 그래서 물론 주입식 교육이 싫어요. 우리 중고생 내내 주입식 교육이 되게 싫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주입식 교육 우리한테 딱 맞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싫긴 한데 그 주입식 교육은 우리한테 너무 잘 맞아요. 왜냐? 2주, 3주밖에 공부 안 하는 과목에서는 자기주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공부를 너무 길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시험 공부는 아주 수동적으로 자유 하나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그럼 열정 강사 세임 선생님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드릴 부분은 제가 오픈 카톡이 있어요. 오픈 카톡을 해커스 세이라고 검색한 한국말로 해커스 세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거든요. 되게 너무한 사이즈의 제 얼굴이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 얼굴 확인하시고 제 오픈 카톡으로 저한테 수강 상담 같은 거 하셔도 환영하는데 직원분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 수강 상담 있으시면은 또 수업 후에 또 우리 직원분들하고 또 전문 상담사들과 상담하셔도 좋고 또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료도 잘 챙기고 집으로 안전기가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모의고사 화면을 위해서는 그 설문조사 꼭 내고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날씨도 추운데 걸음하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